자, 5번 교사의 지도에 대한 시작. 교사의 지도에 대해 위험성이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는 대로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근데 그 정답은 뭐냐? 나중에 참여했다고 하셨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찌질한 행동한 것을 관심을 둘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친구들을 생활기록에 적어줘야 되는데 찌질한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오겠니?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중간고사 1년 4번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띄워줄 텐데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우리 담임은 차별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니네들의 선택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띄워서 준다. 그렇게 하셔라. 다음 셋, 심지어는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도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2학기 저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강평가 이렇게 한 거 할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는 11월, 12월 생활기록부 입력 시즌이 되면 똑같은 걸 나눠주고 각자 저희가 한 걸 형광펜으로 칠하시오. 네, 형광펜 칠하면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그거 안 한 거 지우고 한 거만 생활기록 복사해서 생활기록 딱 붙여줘. 아무리 공부를 못한 애도 생활기록부에는 적어도 몇 줄 정도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날로 먹는 학급 경영 맞죠? 네, 이렇게 살아요.